여고생의 한 발로 남학생을 들어올렸어. 느티나무에 매달린 매미 같아. 어우, 그녀의 허벅지가 쿠션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도 저건 아프겠어. 야생마 뒷발에친 충격과 비슷할 거야. 너가 그녀에게 굴욕을 당한 건 나에 대한 도전이야. 그녀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자. 무려 세 가지 공격 방법을 생각해냈어. 나는 수만 톤에서 수조 톤의 거인녀들과 싸운 경험이 있지. 나만 믿어. 이 물약을 마셔. 너의 열등감을 믿고 용기를 내라. 넌 강해졌다. 너보다 잘난 저 여고생에게 돌진해라. 본때를 보여줘. 그래, 남자답게 그 여고생의 턱을 날라버려. 그녀가 무릎 꿇게 만들어라. 오, 그녀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민첩해. 믿을 수가 없어. 저 남학생은 망했어. 어, 남학생이 그녀에게 붙잡혔어. 소녀가 자비가 없군. 저 남학생은 남자로서 손실을 당한 상태인데 지금은 허리가 위험해. 오,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너의 공격은 훌륭해. 그녀의 자세가 무너질 때까지 턱을 계속 공격해. 젠장, 그녀가 소년을 깨물려고 하잖아. 두 학생의 싸움이 진흙탕이 됐어. 이런 큰일이야. 600kg 여고생이 남학생을 물어간다. 소년, 내가 구출해줄게.